다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봐라 했습니다. 요거 광주와 전북과 제주에서 나왔는데 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라는 게 뭔지 일단 알아야 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다 굉장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냐면 실제 그 엔지니어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설계사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공사중 처리 대책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사항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죠. 도촉법이라고 부르는 도촉법. 예, 이거 아주 맨날 보죠, 이 법을. 그래서 영향평가 할 때는 이 법이 아주 기본이 되는데 이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자 특별관리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조항은 뭔지 엄청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글로 배운 분들과 현업에서 했던 분들은 이 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실무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교통운전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상황에 보면 시장은 도시교통이 원활한 교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는 거죠. 요거. 구역이 있고 특별관리 시설물이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구역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구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법 30조에 시장은 일정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에 한 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5km 미만인 상태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운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숫자 외우기가 어렵죠? 네. 이게 사실은 이거 저기 그 교통기술사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부술로 이제 나와서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기술사급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은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한 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5km 미만인 상태가 토요일 공휴일 빨간 날 제외하고 주중에 21번 이상 발생하는 거. 21번 이상 발생하면 거기를 교통운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을 해볼까요? 아는 대로 설명해보세요. 했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하라는 건 뭐랄까요? 어려운 문제니까 너 한번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 보면 교통안전 특별관리구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의거해서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요 이제 포인트가 되는 얘기가 여기부터 나오죠.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한 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5km 미만인 상태가 토일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포함한 예, 포함한 예. 주중 20일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20일에 이상 발생된다면 거의 맨날 막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운전 특별관리구역 지정의 기준이 됩니다.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